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취득에 규제가 있는 부분을 한시적으로 철폐해서 모든 부분 허용하겠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줌으로 해서 반대매매 넣는 부분들 속출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공매도 금지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나올 텐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또 추가로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공매도 6개월을 금지했는데 시장 조성자에게는 여전히 허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자, 조금 이따 챙겨보기로 하고요. 자사주 취득은요, 그죠? 여기 내용이 있죠. 취득 주식의 10% 이내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사의 결의 전에 30일간의 일평균 거래량의 25%만 가능한 부분을 허용하겠다. 자, 너무 머리 아프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자사주를 기업이 적극적으로 취득하는데도 한계가 없고요. 증권사에서 반대매매 개인 투자자들 나오는 부분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에서 제출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성자 제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 조성자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요, 국내 증권사 하나투자증권 등등등등 있고요, 해외 증권사도 골드만삭스 등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문제가 있어서 과징금 처분도 받았던 그런 증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요, 이 공매도 금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시장 조성자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세가 면제되고요. 업팅 룰, 그러니까 밑으로 때릴 수 없는 업팅 룰 배제되고요. 공매도 과열 종목도 공매도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 조성자가 과연 무엇인가? 간단하게 보면요. 자, 제도는 그렇습니다. 한국 거래소는 거래 회전율과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2016년부터 시장 조성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죠? 시총 상위 종목이라든지 관리 종목에도 이러한 거래 조성자가 관리하는 종목이 있다 이거죠. 그럼 시장의 취지에 반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시장 조성자는 증권사죠.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보유 주식을 매도해서 적정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 매도 효과가 벌어져 있을 때 좁히는 역할을 한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파생상품과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식 선물도 있고요. ELW라든지 각종 ETF와 같은 파생상품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조성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현재 여기에는 아직까지 시장 조성자에게는 공매도 금지를 허용,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가 적용이 안 된다 되어 있는 부분이 청와대에 지금 국민청원이 올라갈 정도로 또 상당한 또 반발이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불공정 행위에도 사용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요. 업틱 룰, 그죠? 에서 자유롭고, 그 다음에 공매도 과열 종목이 지정되어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통정거래나 자정거래 등의 불공정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 그럽니다. 그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 증권은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75억 과태료가 부과된 전력도 있는데, 신규로 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점은 거래소가 취지는 거래 회전율이 그리고 거래량이 부족한 기업을 선정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증권사에서 시장 조성의 능력을 하고자 했다 했는데도 삼성전자 우선주라든지 기아차 두산 등 시가 총액 상위 종목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요. 관리 종목들도 대상 종목들이다. 자,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조성자라고 해서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차입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가. 그렇게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시장 조성자 제도에 불합리한 면이 있다라고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그러한 시점을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10월에 전면 금지가 됐었고요. 2011년 유럽 위기 때도 8월에 금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2013년 11월 14일 전면 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난 이후에 6년여 만에 지금 다시 전면 금지가 됐는데요. 자, 일단은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반등을 했어요. 그렇다면 전일의 상황도 보시면요. 장중에 급반등을 했거든요. 낙폭이 9% 가까이, 8%입니까? 다시 한번 보죠. 8.3% 빠지다가 5% 정도 끌어당기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장에 조금 저렴한 표현으로 약발은 일단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앞전의 상황에서도 봤다시피 당장 저기 위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추가 하락은 어느 정도 멈추고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지수는 다시 반등을 했다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도 현재 그죠? 전일 9.36% 9% 이상 3대 지수가 미국이 상승 마감했고요. 유럽도 0.77% 독일도 강세 전환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도 크게 빠졌다가 1%대로 그래도 낙폭 축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요.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든 것을 동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니까요. 18일날 아마 FOMC 회의가 개최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금리가 만약에 또 추가 인하된다든지 하면서 경기 부양에 관한 강력한 추가 조치가 나온다면 조금 시장이 안정을 찾을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700을 깨고 내려가는 단기 급락 사태고요. 국내 증시 사상 초유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게 초유의 사태가 전일 벌어졌고 다만 코스닥도 13% 이상 빠지던 부분이 낙폭을 많이 축소한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가지 고무적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 선물이 하방으로 매도를 하던 부분을 상방으로 그죠? 만개약 이상 사들어왔다는 것은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공매도 시장 조성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일부 국한된 부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공매도 제한 조치를 했을 때 시장에서는 1조 원 이상 오히려 공매도가 더 출회된 것을 봤거든요. 이에 정부가 추가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를 하고 나니 시장에서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일부 완벽한 정책이라든지 제도는 그 취지가 원래 좋은 뜻으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제를 한다면 시장에 오히려 더 충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왜? 파생 쪽이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죠? 주식 선물이라든지 ELW라든지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여러가지 연계되어 있는 파생상품들이 증권사가 완전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완전 다 금지하는 것도
결코 또 좋은 것만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조항에 시장 조성자는 빠져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간단한 방송 해봤고요. 계속 이어서 최종 화면에서 여러분들 클릭하시면 다음 주 업종 대표주들 그리고 전략 제시하는 부분들 방송 이어나갈 테니까요. 계속해서 시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많이 힘이 되겠죠. 자,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다음 주, 업종 대표주 전략 제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시청 한번 해보시죠.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조금 이따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